새해를 맞아 주요 교단장과 연합기관 대표 회장이 신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는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처하는 길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십자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강력한 성령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의 친구가 되어 섬기고 나눈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사역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삼아하여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교회의 붕을 이뤄내고 기적을 체험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는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희망찬 새해를 맞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일어납시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에 감동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